한밤의 니혼고 룸!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한다고?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진짜 오랜만이죠. 한 번씩 또 생전 신고를 해줘야지. 저번 방송에서 갑자기 쑥 하고 나온 그 주제예요. 다음에는 개진 소리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멍멍컹컹, 으르릉, 크르릉 같은 거. 우리 릴리아님 약간 S쪽이신가 봐요. 저런 것도 저런 거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 S? 그거를 듣고 우리 카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의성어 의태어를 다뤄보는 거는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일본의 의성어와 의태어입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신 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게 있으면요, 공유를 해도 좋아요. 첫 번째 스터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형 오노마토페. 두 글자씩 반복해가지고 사용하는 이제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게 있어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거 많지 않을까. 네, 그거를 좀 많이 골라봤어요. 흔히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만한 것들을 다 모아봤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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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제 반짝반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다른 언어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피카피카거든요. 피카피카. 네, 피카피카. 그러면 이제 피카피카하고 키라키라하고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피카피카는 약간 뭔가 광 난다는 듯한 아닐까요? 광이 난다. 광이 뭐 사물이나 그런... 물건이 각이 난다. 그럼 어때요? 그럼 미온 라는 네. 반짝반짝. 우리가 흔히 쓰는 반짝반짝. 미온님은 어때요? 미온님은 너희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야 할때뭐 키라키라 쓰고 뭐 그럴 때도 키라키라 많이 쓰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물이나 그런데 이제 광이 난다 이럴 때 미카미카를 많이 쓰는 것 같고. 키라키라 같은 경우에는요. 반짝반짝의 경우에는 윤이 나는 모양. 근데 피카피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 아, 카노님이 눈이 부셔 할 때 쓰는 건가? 아, 그죠. 눈이 부시죠, 카노님이. 도키도키. 뭐 아시죠? 뭐죠? 두근두근. 아, 두근두근. 이거는 뭐 따로 상세한 설명 같은 거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니코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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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뜻일까요? 계속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가? 이제 방금 웃는 거긴 한데 이거를 좀 이제 아니야 안 할게요. 여기까지. 왜 하면 안 될? 하면 안 될. 방금 전에 정답이 나왔는데 방긋방긋이에요. 방긋방긋. 네, 방긋방긋. 아니면은 빙글에 웃는다. 그 과자 회사 이름 아니에요? 아, 들켰다. 어떻게 알았지? 세상에 누가 시청자 아니랄까봐 다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페코페코, 이라이라, 헤라헤라, 모찌모찌. 남자들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오나카 페코페코. 아, 맞다, 그러겠다. 아니야, 남자들이 쓰면 이상해, 안 돼. 이제 원래 페코페코라는 말 자체가 쓰는 사람이 따로 있죠. 여성분들 아니면 좀 더 나이 어린 분들. 일단 이제 페코페코라는 말은 이제 꼬르륵이죠. 아, 릴리아님 아타마오 페코페코 사기나사이라고 쓴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 다른 뜻으로도 하나 더 있죠. 페코페코보다는 이제 페꼬리라고 주로 많이 쓰긴 하는데 페꼬리 같은 경우 이제 꾸벅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라이라.
이라이라. 시청자분들 아는 분들 있을까나? 이거 이라이라. 맞아요, 릴리아님 이라이라스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신경 쓰기 참 많잖아. 네, 맞죠. 신경 겁니다. 쓰이죠. 예. 답이 나왔네요, 벌써. 답이 나왔네. 자, 짜증날 때나 불편한 상황일 때 가끔 쓰긴 했다고요. 한국어로서 이제 번역을 한다 치면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투덜투덜 짜증내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이제 페라페라예요. 페라페라 페라페라 요크모 하나씩 때린다네 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릴리아님이 되게 일본어에 능숙하시네. 맞아요, 능숙하네요. 생각보다 술술 뭐 일본어 술술 잘하네. 아니면은 뭐 일본어 아주 썰라썰라 잘하네. 썰라 예. 썰라썰라 썰라썰라 그래도 썰라썰라 쓰라. 모찌모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찌 아이스 뭐 모찌 케이크 라는 그런 상품도 많이 나오죠. 그쵸. 힌트는 떡이에요. 떡이 어때요? 우리 뭐 떡을 우리 떡 만들 때 떡을 이제 쳐서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살이 져서 쫀득쫀득하다. 아, 나왔네. 쫀득쫀득. 떡 씹어 먹을 때 그때 쫄깃쫄깃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쫄깃쫄깃.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미호상 노 오하다가 모찌모찌 시테르네. 왜 하필 저예요? 말랑말랑 몰랑몰랑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는 콜라겐이 가득해서 탱탱해. 맞아요, 탱탱이에요. 탱탱.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터디로 갑니다. 리로 끝나는 오노마토페. 일단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갑니다. 아싸리, 윽까리, 시까리, 스끼리, 넘비리, 빗다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분들이 또 쓰는 말이 아싸리 그냥 해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그래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아싸리라는 말보다는 좀 아, 그나마 좀 괜찮은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거잖아요. 야, 시원하게 마시자고.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다른 말로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담백하게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직 아싸리 시테르네. 아, 맛이 담백하네요.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하죠. 뭐 잊어먹잖아 그때. 뭘 두고 왔어 할 때 쓰는 딱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으까리 시댔다 이렇게도 쓰고. 그 맞아요. 정답. 정답이죠. 바로 깜빡입니다. 깜빡. 시까리. 시까리. 이거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어? 그쵸. 제대로. 딱 또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역시 예습하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네. 스키리 말끔히 속이 답답할 때 그때 뭔가 좀 사이다 제대로 깍 하고 마실 때 그때 그 느낌이 스키리거든요. 바로 스트롱 사이다. 죄송. 그렇게 PPL로 가는 건가요? 그 다음 넘비리. 느긋하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쵸, 그런 느낌인데 굳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은 빈둥빈둥. 자, 핏다리. 뭔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핏다리한. 그쵸. 핏이 딱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거 답을.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영화의 핏이네. 핏이 핏다리. 핏다리. 딱 이런 뜻이죠? 딱. 네, 딱 이런 뜻입니다. 딱 알맞은 그런 모양을 표현할 때 딱 이라고 하죠. 의성어의 대명사 동물소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멍멍 따로 있고 왈왈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왕입니다. 왕. 바우바우? 바우바우는 영어잖아요. 이게 강아지가 애원할 때 끙끙 하잖아요. 이 끙끙을 이제 일본어로는요 어떻게 해요? 쿵쿵 이래요. 쿵쿵
네. 그쵸. 아프거나 다쳤을 때 깨갱 깨갱 거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 뭐 깨갱 수준이 아닌데 이거. 캬캬캬캬 이렇게 소리인데요. 야옹 야옹은 이제 사전에서 나온 겁니다. 냐라고 합니다. 냐. 음매는요 일본어로 모 이렇게 한대요. 말이 우는 소리 이히히힝이라고 하죠. 히히힝이라고 합니다. 자, 개굴개굴이도 또 있고요, 찍찍도 있고 꿀꿀이도 있어요. 캐로캐로입니다. 자, 츄츄라고 합니다. 츄츄. 츄츄.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의성어, 의태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동음의어가 많잖아요. 그쵸? 고로고로라는 게 있습니다. 고로고로. 고로고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고로고로. 대굴대굴 대굴인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고로고로. 얼마나 좋아요. 대굴대굴 있고 아까 저 뒹굴뒹굴 나머지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두 개 더 있어요. 자, 식중독이 걸리면은 처음에 어떤 증상이 나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플 때 어떤 소리 나요? 꼬르륵 소리는 좀 배. 얼른 화장실 가세요. 그거 안 좋은 징조야. 배탈나는 소리예요. 배탈나는 소리. 네, 꾸르륵꾸르륵. 번개하고 같이 따라온 거. 천둥? 천둥? 천둥 어떻게 치죠? 우르륵쾅쾅. 우르륵쾅쾅입니다. 아, 됐다. 예. 애니메이션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 대사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호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은 제외. 안녕하세요 법 제외. 필수. 네. 이거는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굳이 일상생활에 말고는 왜 재밌는 왜 그런 것도 좀 가져오시죠. 다음 시간에 이제 애니 대사를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